숨성 광고 문학과 16학번 사관호고생 최창훈입니다. 법학과 16학번 사관호고생 김현지입니다. 우리 학군 안의 자랑거리로는 좋은 선후배 관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군 안 처음 들어왔을 때 혹시 부조리는 있지 않을까 엄청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선배들도 굉장히 잘 챙겨주고 또 동기들끼리 굉장히 끈끈해서 이번에 또 저희 우정여행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선후배 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학군단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훈련을 가게 됩니다. 우리 상지대학교 학군단은 그 훈련에서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전국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이 우수하신 교수법 실력과 우리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강의 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신입생분들도 학군단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저희처럼 멋있는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ROTC 후보생이 졸업을 하게 된다면 소위로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교로서의 의무 복무기간 28개월을 마치게 된다면 군 복무를 연장하거나 또는 전역을 선택해서 사회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단기 복무를 끝내고 나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ROTC 특성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병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 그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단기 복무를 하더라도 전공을 살려서 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장교는 리더십을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에서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대기업에서 장교 우대해주는 특채들도 굉장히 많고 ROTC 선배들이 이미 각지에 있기 때문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ROTC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학군단의 꽃은 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무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제는 학군단 후보생 생활의 1년을 정리하는 학군단만의 큰 축제입니다. 무제의 꽃은 아무래도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현주 후보생은 파트너를 데리고 왔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도단 칼 아래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저도 내년을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깔아주나요? 학군단에 들어오게 되면 아침 일찍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집합을 하게 돼서 아침 체력 단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이시나요?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또 저희는 일반 학우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단복을 입고 군사 수업과 전공 수업을 병행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방학 때는 입영 훈련을 다녀오게 됩니다. 훈련을 가게 되면 다양한 지역의 많은 후보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권역, 충청 권역 등등 여러 권역 후보생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인맥이 많이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활성화가 되는 게 느껴지셨죠? 예. 3월부터 교내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군단에 들어오고 싶으신 마음을 먹으신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성적과 체력이실 텐데요.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꼭 학군단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로 필기평가를 본 이후에는 체력 면접평가가 진행되게 되는데 체력 같은 부분도 팔굽혀펴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모두 집에서 쉽게 연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학우분들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치열한 편인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상지대에서는 장교의 꿈을 꾸고 있는 여대생분들을 위한 장교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ROTC에 관심 있으시는 모든 분들 학군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당신의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 싶으신 모든 분들 망설임 없이 지원하십시오.